추석을 앞두고 남북한 주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차이로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이 느낄 이질감과 소외감은 없을까요?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굉장히 많겠죠. 그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그 이질감을 흔히는 크게 이념과 이념의 차이, 체제의 차이, 예,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사회주의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사회주의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체제의 차이를 얘기하지만 북한은 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그 낙후된 3세계 국가, 3세계 독재 국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낙후됐을 뿐이지, 그리고 낙후된 독재 국가일 뿐이지 그런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체제의 차이 이런 것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념의 차이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북한에서 오는 뭐 북한 미녀 응원단들 뭐 보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도 해요. 미녀라는 이야기 나오는 게 눈 번쩍 뜨이는 남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남북회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념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북한 특별한 이념이 없습니다. 내가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도 대단히 만나보고 많이 만나보고 그 뭐 다양한 형태의 탈북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북한 무역회사 간부들 뭐 북한의 유학생들, 교수들, 교사들 대단히 많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중에 뭔가 뚜렷한 확고한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는 1970년대 초부터 지난 40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마오쩌둥주의 이런 것들이 다 검서가 됐어요.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검서가 돼서. 그런 각종 사회주의 서적을 접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주체사상이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근데 아까 김일성이 주체사상 잘 모른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김일성뿐만 아니에요. 김일성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대부분의 노동당 간부들이나 뭐 공작원들, 뭐 기타 심지어 뭐 교수들까지도 주체사상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대해서 이념적인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위에서 시켜서 그냥 외우라 하니까 그냥 달달달 외울 뿐이지. 예.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그냥 선생님이 안 외우면 막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달달달 그냥 외웠을 뿐이지 뭐 그 초등학생이 그 국민교육 현장 내용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북한에서 주체사상 그냥 외우라 하니까 달달달 외울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념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슬기 씨가 근무하는 직장에도 탈북자들이 있죠. 네. 예. 탈북자들이 주위에 대단히 많습니다. 탈북자들 만나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이념이 있습니까? 지금 이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에 있었을 때도 특별한 이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이 그런 어떤 체제 혹은 이념 차이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통일되자마자 그런 거는 순식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뭐가 가장 큰 문제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서독은 근대화를 150년 이상 공유해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50년 동안 공유하고 근대화가 완성된 상태에서 동서독이 분단이 됐어요. 그럼 한반도는 어떠냐? 한반도에서 구한말에 아주 미미하게 근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약간 미미하게 근대화를 했습니다. 남북한이 근대화를 공유한 경험은 이 미미한 수준의 근대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대화가 완성되기는커녕 근대화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남북한이 분단이 됐습니다. 근대화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근대화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남한은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했습니다. 북한은 초기 50년대나 60년대는 조금 근대화를 하다가 지금은 훨씬 더 후퇴됐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많은 부분에서 일제강점 시기보다 더 근대화가 후퇴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핵심적인 문제를 납니다. 남북 사이에 체제, 이념 이런 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체제 차이, 이념 차이 이런 거는 실제로 크지도 않지만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명의 차이 이런 거는 정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빠른 속도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세월호 사태를 보더라도 세월호 사태의 과정에서 그런 선장이나 선원들이 보인 그런 행태 그리고 유병헌이 종교를 관리하는 그런 행태라든지 기업을 관리하는 행태 이런 걸 보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물질 문명도 발전하고 또 민주화도 빠른 속도로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근대 문명을 건설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문명 건설은 절대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빨리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엄청난 돈을 북한에 투자를 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을 전수하고 엄청난 그런 규모의 SOC를 북한에 건설하고 하면 북한 경제 물질적인 면에서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정신 문명, 정치 문명 이런 것은 절대 그런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남북한의 이 문명의 격차라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여러 가지 이 어떤 장애물, 도전 과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